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 디포미티 컬렉션 변형 교정하는 그 정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환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클로프 시콜레였던 것 같은데, 환자분은 소아마비였는지 뭐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어른이 되고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환자분이 이제 50, 수술 받으실 때는 50대 중반이셨어요. 중반, 중후반이셨는데, 수술 받기 전에 나는 이제 좀 일반인처럼 신발도 신고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싶다. 젊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이제 오셨을 때 이미지는 이랬어요. 네. 발등으로만 걸으신 거죠. 왼발 같은 경우는 발등으로만 걸으신 거고, 잔으로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발가락은 이제 구부러져 있죠. 하나, 둘, 셋, 넷이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섰을 때는, 기립을 했을 때는 이렇게 왼쪽 발이 안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대로 걸으시는 거예요. 이 모습대로. 이 모습대로 바깥쪽에서 찍었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엑스레이는 이거는 올스트랜토그램이라고 그래서 서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이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무슨 문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딱 섰을 때이 발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보시면 이쪽 골반이, 왼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보다 내려와 있죠. 그리고 여기 고관절하고 여기 고관절 높이가 틀립니다. 당연히. 그런데 보면 센터 고관절 센터에서 끝까지 이렇게, 여기도 고관절이 디포미티가 있긴 하지만 힙의 센터에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그러면 고관절은 오히려 여기 한 3mm 정도 기나 뭐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티비아가 차이가 좀 많아요. 티비아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32mm. 근데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겠네. 여기까지겠네. 틀어져서 그렇지 320mm. 그러니까 1.2cm 정도가 차이가 나고, 여기는 3mm 정도 차이가 나고, 또 발에 꺾어져서 이제 발바닥으로 걷는 게 아니라 발등으로 걷다 보니까 그 높이만큼, 뒤꿈치의 높이만큼도 짧아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이쪽 다리가 한 2.5에서 3cm 정도가 짧은 상태입니다. 환자는 그러니까 발도 이렇게 접어져 있어서 절기도 하지만 다리 자체도 제대로 못 디뎠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죠? LLD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접어져 있는 것만 이렇게 펴도 조금 절름거리는 거는 이 정도면, 2.5cm 정도면 깔창으로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일단 일반 신발을 신고 발바닥으로 걸으면서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LLD 교정은 안 하고 발에서만 할수 있는 거를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죠. 어떤 검사를 했냐? 아,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보는 겁니다. 쭉 슬관절, 이제 발목 관절이 돌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수술 전에 이제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으면 보통 발 엑스레이 찍으면 지금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아간 상태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봐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도 앵클 조인트는 디스플라시아가 있고 서브탈라에서 어긋난 게좀 보이고요. 여기서 저쪽 라테랄도 보면은 어쨌든 티비아가 로테이션 됐고 막 복잡하죠. 여기도 그렇고 보면 앵클 조인트는 디스플라시아가 생겼지만 그래도 앵클의 모양은 갖춰져 있고 서브탈라에서 돌아가 있는 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지탈에서도 보면 로테이션 때문에 정확하게 3D로 어떤 면이다라는 걸좀 보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3D로 이제 리콘을 했는데 이런 발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발 보시면 사실은 이게 이제 앵클로 따지면 이게 정면이죠. 이게 정면이면 디스플라스틱 앵클이죠. 정상적인 발달을 못 이룬 상태예요. 그리고 서브탈라에서 확 돌아갔고 서브탈라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그 뭐지 탈로 나비큘라 여기서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서브룩세이션이 되면서 발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포풋은 풀 슈피네이션 된 거죠. 에키노 바루스 디포미티입니다. 그러니까 봐서는 클러프 시퀄레였던 가능성도 있고 그냥 뭐 단순히 소아마비 보다는 같이 콤비네이션 있는 그런 경우이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몇 가지 못 정리했더라. 그때 하도 오래돼요. 이게 이제 2013년 4월 달에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4월 달에 보면 여러 텐더 서저리도 하고 릴리지도 하고 했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바깥 피는 수술도 하고 디포미티를 콜렉션하고 카카네오 큐보이드도 퓨전하고 탈러 나비큘라 퓨전하고 서브 탈러 퓨전을 했어. 즉 트리플 아스로데시스를 했죠. 왜? 디포미티가 서브탈라에 있었기 때문에 서브탈라를 교정을 하고 그리고 메디알 쪽에서 테너 테그 제트 플라스틱 텐던 랭스닝을 하고 아킬레스 TAL 텐던 아킬레스 랭스닝하고 포프스에서 이렇게 이제 멀티플하게 테너토이 플러스 템포럴 픽세이션을 한 거죠. 이게 2013년도에 이제 4월 초에 이제 포스트오피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럼 수술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수술하고서 나 며칠 지나면 사진이 지금 조금 인시장이 크죠? 여기도 이렇게 절개가 좀 많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바깥쪽은 외측은 이 수술을 할 때는 에퀴노 바러스 디포미티, 어덕투스 에퀴노 바러스 디포미티는 수술하면 바깥쪽에 피부가 항상 남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안쪽입니다. 안쪽. 바깥쪽에 있는 피부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피부는 이렇게 된 발을 이렇게 된 발을 이렇게 해서 펴놓으면 여기는 항상 피부가 좀씩 모자라요. 그래서 스킨 그라프트를 처음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면 살것 같은데 하면 프라이머를 리페어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DM이나 하이퍼텐션이 있어서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많이 죽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프라이머 리페어를 엉기석에 해가지고 지켜봤어요. 그럼 수술 후에 이렇게 이제 이스케믹 되면서 마진 있는 데가 좀 네크로시스가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좀 보면은 좀 딱지가 지죠. 그래도 건들지 않아요. 건들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시간이 지나 이게 지금 수술하고 나서 8주 지났을 때 사진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8주 지났을 때 사진이고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5개월하고 3주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는 발바닥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발가락을 그때 제가 왜안 했나 모르겠는데, 네 번째 발가락은 좀 구부러져 있네요, 아직. 그래서 쭉 간, 네. 발바닥으로 걸을 수가 있고, 발도 어느 정도 패시브하게는 앵클도 도시프레스도 돼서 일반적인 보행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평생을 이렇게 걸으시다가, 이렇게 걸으시다가, 수술 후에 이제 이렇게 발바닥으로 일반 신발을 신고 정상 보행을 하게 됐으니까 많이 만족해 하셨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엑스레이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수술하고 나서 8주 아닙니다. 12주 12주였을 때만 3개월 가까이 됐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쭉 보니까 여기도 퓨전 되는 것 같는 것 같고, 그죠? 발 모양도 서서 찍었을 때 사진인데,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탠딩 풋 엑스레이가 없었어요. 스탠딩 풋 엑스레이를 이 환자분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이 돌아가서. 그래서 스탠딩 풋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잘 이제 정상 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스탠딩 앵클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스탠딩 앵클 엑스레이 찍어서 발이 여기는 이게 정상 앵클인 모티스인데, 보면 하이포플라시아가 디스플라시아가 딱 눈에 띄죠, 그죠? 발달이 정상적인 체중분을 안 했기 때문에 앵클 조인트의 발달이 어렸을 때도 조금 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때 수술하고 나서 앵클 조인트에 혹시 페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시고, 환자분한테도 워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발을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하면 이제까지 딛던 체중이 벡터라고 해야 되나요? 힘이 방향이 약간 틀리게 발목에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발목이 하이퍼플라지아가 돼 있기, 디스플라지아가 돼 있기 때문에 통증을 우리 몸에서 다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 3개월이 지난 상태의 사진이었고,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CT입니다. 7개월이 지나서 이제 잘 붙었나 확인하려고 CT를 찍었어요. 쭉 찍었더니 서브탈라 조인트, 탈로 나비큘라, 그리고 카카네오 큐보이드,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가 다 퓨전이 됐고, 발 모양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서브탈라도 여기가 잘 붙었어요. 앵클은 디스플라시아, 하이퍼플라시아 상태고, 쭉 보겠습니다. 그 아테나에도 보니까 CC 조인트가 잘 퓨전이 됐고, 서브탈라 조인트도 잘 퓨전이 됐고,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도 잘 퓨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 모양도 잡히고, 텐던도 한두 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돼 있어서 언제더라. 그러고 나서 잠시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이었죠, 이게.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12월 며칠 후이 사진 이때가 정확하게 만 8개월, 수술하고 8개월 됐던 시점에서 이제 메탈 금속을 제거를 했습니다. 금속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물론 금속 제거 전에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 이제 생활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잘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